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룡 돌아석 머리입니다. 네,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누가 봐도 공룡 같아 보일 것입니다. 네, 같아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공룡 돌아석이 맞고요. 이것은 3D 입체적으로 그대로 옛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스키암 지역에서 그대로 이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쪄가지고 오랫동안 압력에 있다가 이제 파도에 의해서 벗겨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이게 공룡 돌아석이 맞다라는 증거가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외모고요. 이제 코, 이제 눈은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거 아니면 요건데. 자, 여기 자세히 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내가 처음에는 이게 눈인 줄 알았어요. 눈 같아 보여. 근데 눈이 너무 요 위에 상부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 머리 전체적인 걸 보면 자세히 보면 너무 위쪽으로 가 있어요. 이제 콧잔등 그리고 두개 이제 이렇게 뿔 같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머리통. 자, 이제 좌측으로 또 한번 볼까요? 좌측 부분을 이렇게 딱 돼서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부분 또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목구비 정확하죠. 요거는 조금 육식 동물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구심이 좀 이렇게 여기가 그렇게 이거는 약간 초식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조류 같아 보이기도 하는 공룡이에요. 입이 탁 이렇게 야물게 딱 붙어 있고. 네, 아주 정확한 어떤 3D 입체적으로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요거는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실피체처럼 이렇게 허연 거 있죠. 그리고 요건 눈 같아 보입니다. 눈이 다행히 여기가 규소질로 SIC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좀더 찌면 크리스탈로 되면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뭔가가 허연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핏줄이에요. 핏줄이 이제 굳어서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핏줄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거는 핏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뼈입니다. 뼈가 네, 뼈 조각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고요. 네, 이렇게 좀더 가까이 보면, 네, 좀더 흥미롭게도, 자, 이렇게 보니까, 특이한 게좀 보이네요. 자, 뒤쪽 모습을 볼게요. 자, 뒷모습을. 오, 뒷모습 보니까 포스가 보통이 아닌데요. 야, 이런 걸 통해서 볼때 공룡이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만들어졌어요. 이 창조 작품은, 요거는 이제 석영이 이 안에 물이 들어있고, 요 사이사이에 이제 뼈가, 요렇게 아직 뼈 성분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자세히 보니까 뼈의 일부가 부드러운 그것이 뼈입니다. 뼈 조각 아주 밀가루, 이렇게, 어우, 이거 안 좋네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가루가 날리네요. 아주 이게 굉장히 질은 좋아 보이는데, 혹이나 안 좋아요. 이게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는 굉장히 이게 미백이나 이런 효과는 상당할 텐데 굉장히 그런 부분은 상당히 탁월할 거예요. 피부나 이런 게 탁월한데 호흡기 쪽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도 말을 아낍니다. 예. 그래서 커피 한잔꼭 먹어야 되겠네요. 자, 멋있습니다. 여기가 예, 콧구멍과 이렇게 입이 이렇게 된것 같고 자, 이렇게 아주 멋있게 되어 있어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포스가 느껴지는 포스.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은 와, 숨 쉬는 듯한 그리고 콧잔등 위에 이제 뿔같이 이렇게 두 개의 뿔 같은 느낌. 자, 이게 포스 보통 포스가 아니에요. 야, 여기가 눈두덩이. 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약간의 박치기 공룡 비슷한. 야, 이건 뼈가 아직도 네, 아직 남아있어요. 뼈 성분이 좀 남아있네요. 그죠? 자, 이거.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런 성분들이 뼈 성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이보리 약간 붉은 아이보리 같은 게 남아 있는 요게 딱 이 뼈 성분이에요. 이 뼈가 아직 남아 있어. 하얀 게 그거하고 자, 이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포스가 보통 멋있는 게 아니네요. 이야,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느껴지는 게 다르죠. 여기 이제 하나 훅 들어갔네요. 이쪽 앞쪽으로 해보고 윗부분 여기 울대겠네. 자, 그 다음에 밑부분 이제 목하고 여기서 연결된 목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뭔가의 압력에 통 떼진 같은 느낌. 아마 쓰나미에 의해서 수많은 공룡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어 있는 상태에서 스키암 화산재가 덕국 안에 묻힌 상태에서 목을 힘을 주다가 쓰나미 와서 척했죠. 그러면서 날아갔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뼈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 그런 형태가 여기 다 남아 있죠.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100% 뼈가 맞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노 광학 현미경 저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게를 따라 보니까 현재 8.5kg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8kg가 넘네요. 자, 정확한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자, 일단 좀 달아보겠습니다. 네, 8.6kg. 자, 8.6kg네요. 8.6kg. 네, 8.6kg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저 공룡알도 또 있고 차차차 다이아몬드가 떼어가고 있는 일부는 조금 이제 경도가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아주 다이아몬드가 떼어가 이 부분이 이제 통 잘리면서 이런 부분이 잘려 나가면서 거기에 크리스탈화 되면서 이제 탄소가 이렇게 치안이 된 상태에서 석회암에 들어가서 찌면 크리스탈 되고 그게 다이아몬드 SIC 해서 C 형태가 점점점 돼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생성할 수 있는 상당히 잠재적인 연구 가치가 있죠.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강정은 앵두금 순분부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방에서 이런 형태가 이제 아직 뼈가 방에서 완전히 됐고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롭게도 이런 식으로 이건 새끼 공룡이죠.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보이실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이게 요렇게 치안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순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